네, 매주 금요일에만 자리하고 있는 시간이죠. 발굴 스몰캡입니다. 오늘 어김없이 교보증권 최성한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매주 이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지는데요. 오늘은 또뭐 시간이 많진 않습니다만 핵심을 알차게 추려서 한번 얘기해 보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아마 주식시장이 대형주 약세, 중소형주 약세, 대부분 약세다 보니까 네. 뭐 투자하기가 되게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락할 때 옥석 가리기는 진행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큰 호재라고 한다면 주가 낙폭 과대겠죠.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실적 개선과 그리고 뭐 해외 진출 그리고 또 판권 계약 등 이런 부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있다면 주가에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알톤 스포츠고요. 아마 머니투데이 MTN 방송을 통해서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일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생활 속의 투자 아이디어 발견이라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그 주변에서 보면 물론 뭐 제가 이제 어제도 대구 지점에 저희 다녀왔고 오늘도 교보증권 부산 지점에 설명회가 있는데요. 가게 되면 이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초중고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이 보통 자전거를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좀 재밌는 현상이 알톤 자전거를 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구체적으로 한다고 콕 찍어서요.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있다라는 점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중요한 점은 이 알톤 스포츠가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해 주었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역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대부분 이 자전거주는 보통 겨울에 안 타시죠. 추우니까 손에 너무 손이 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전거 안 타시는데 겨울에도 지금 해외 시장 그러니까 뭐 유럽, 미국 결국에는 이런 계절성을 낮춰주면서 4분기 역시도 좋을 걸로 전망됩니다. 이런 관점을 본다면 결국에는 또 연말이면 특히 주목되는 게 배당이죠. 그래서 알톤 스포츠는 기존의 연말 기준으로 배당 성향이 20%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실적 개선과 함께 연말에 현금 배당도 기대가 된다. 따라서 현재 주가 조정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 처음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큰 호재는 낙폭 과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또 계절성도 낮춰가면서 해외 진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현재 조정을 오히려 매수 진입하기 좋은 시기다 이야기 주셨는데 뭐 이런 얘기는 참 어렵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보시는지 살짝이라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뭐 실적 개선 이유 자체가 일단은 뭐 가격 그리고 양적인 어떤 생산 그러니까 Q와 P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 자전거 지금 뭐 국내에서는 별로 많이 뭐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해외 쪽에서 인도 마인드라 그룹 계열사인 마인드로 젠지와 올해와 2016년까지 3년간 OEM 방식으로 870만 불, 그러니까 납품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 기준으로 PER이 13배 정도까지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국내 경쟁사, 자전거 경쟁사들과 비교해 본다면, 평균 PER이 20배 정도 받고 있는데요. 20배 이상 받고 있는데, 13배라고 한다면, 상당히 저평가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20배까지 받는다면 현 주가 대비해서는 상승세력은 충분히 있는, 그러니까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그리고 아까 연말 배당 말씀드렸는데, 어제 주가가 만 원에서 약간 10원 모자란 9,990원인데요. 만원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최대 200원까지도 배당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1%라고 한다면 최대 은행에 돈 맡기시면 1년에 예금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거기 또 세금까지 되면 1%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연말 배당 그리고 또 주가 측면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다. 그래서 PER 13배면 20배 정도까지 룸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톤 스포츠 앞으로의 흐름 저희 기대하면서 오늘 관심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최성한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